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3페이지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거기에서는 그죠? 그 263페이지에서는 주로 그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여러분 상대적 무효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못 찾아오는 거. 그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러는데, 절대적 무효는 누구한테나 무효인데, 여러분 상대적 무효는 딱두 개밖에 없다, 우리. 상대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는 거, 대항할 수 없는 거. 우리 민법에서는 비진의 예외와 통정, 그죠? 비진의 예외와 통정이고, 그럼 명의신탁 약정에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일 때도 못 찾아온다. 어쨌든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못 찾아오는 거. 그래서 비진의와 통정과 그다음 명의신탁 약정은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일 때도 못 찾아오고 그대로 보호받는다. 그럼 비진의와 통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갔을 때만 못 찾아오고 악의의 제3자는 찾아올 수 있죠,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유동적 무효를 미확정적 무효라고 하는데, 요 미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유동적 무효에는 몇 개가 있냐면, 유동적 무효, 그죠? 유동적 무효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유동적 무효는 무권대리 무효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무효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꼭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래서,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요 무권대리 행위 무효와 그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 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는 무권대리 행위 무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했을 때 이건 무효다. 그러면 요세 개는 사후에 뭐 하면은 사후에 추인 또는 허가를 받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이에요. 그죠? 요거. 그래서 무효지만 뭐가 될수 있다? 유효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요세개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권대리 무권리자. 다시 뭐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지 허가 없이 매매. 자, 근데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근데 요 매매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했다 했을 때이 매매는 이런 유동적 무효에 있다. 요 유동적 무효가 있지만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근데 요게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이 계약금도 뭐 무효. 그래서 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 자, 계약금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자, 여러분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요 계약금 몇 개입니까? 두개 주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는 어쨌든 계약금은 그대로 유효인데, 그러면 계약금을 가지고 받은 쪽에서는 100, 준 쪽은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중도금과 이 잔금은 어디 소속이냐면은 매매 소속이단 말이죠. 그럼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어쨌든 확정적 무효든 유동적 무효든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럼 중도금 날짜가 돼가지고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하는 거. 근데 왜 있는 이 매매는 일단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금, 자, 그럼 중도금 잔금 날짜 전에 놨다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 중도금 잔금 날짜 넘겨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해제라는 게 없다 하는 거.
그러면 계약금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계약금을 가지고 포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무효인 상태에서는 어쨌든 확정적 무효든 유동적 무효든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해지, 이행 청구, 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됐습니까? 채무불이행, 해지, 이행 청구,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유효를 전제로 한다 하는 거. 뭐를 전제로 한다? 유효를 전제로 한다 하는 거. 그래서 허가에 허가 없이 매매 계약해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배액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야 되나? 그럼 중도금 잔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라는 건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 중도금 잔금 때도 매수인은 이행 청구할 수,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설사 이행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은 이행을 거절한다. 거절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다. 채무 불이행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계약금은 그대로 유효고 그럼 허가에 협력 의무 있다. 허가에 뭐 있다? 협력 의무 있다 하는 거. 그러면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고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걸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무슨 배상?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오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봐야지 그냥 이걸 그냥 쭉쭉 읽어갖고 하면은 이게 어려워진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263페이지 맨 밑에 가로 1번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주어 매매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끊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은 계약은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처분받으면 확정적 무효, 무효가 확정되는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면 확정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여러분 효력이라는 단어가 없다. 확정적 무효든 유동적 무효든 무효인 상태에서는 효력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적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 계약금은 살아있지만 중도금 잔금은 매매 소속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금 날짜를 넘겨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없고 중도금 날짜가 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이행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매도인은 중도금을 지체를 가지고 해제할 수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라는 게 없다. 그 다음에 2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없고 특히 여러분 허가 받기 전까지는 등기 절대로 없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등기 절대로 없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그럼 허가 처분을 정지 조건으로 등기 없고 무조건 등기 또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매매한 거 불허가 처분 시에는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거는 가상적 의사가 없는 한 건물만은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다음 4번 유동적 무효인 상태는 채권적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각 당사자는 허가의 협력 의무는 있다. 살아 있는 거 허가 협력. 허가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다 했습니다. 자, 방가로 4번의 방가로 1번. 매수인은 대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도 협력 의무 이행은 그러면 협력 의무는 돈하고 관계없이 협력 의무 이행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대금 지급과 허가 신청 협력 의무는 무슨 이행? 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유치권 없고 동시행 없고 됐습니까? 유치권 없고 무슨 이행 없고 동시행 없고 등기 없다 하는 거 꼭 그런 거 기억한다. 그런 단어 되겠습니까? 자, 토지를 허가 받기 전까지는 등기 없고 유치권 없고 동시행 없고 세 개 꼭 같이 기억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협력 자, 4번에 방가로 1번, 2번 협력을 거절하면 소를 제기하여 허가 신청이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다. 협력을 거절하면은 채권자가 대위하여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허가 신청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에서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에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허가 협력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해제 없고 손해배상은 있지만 해제할 수는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5번 잘 됩니다. 자, 허가의 협력 거절에도 채무불이행 아니고 해제는 없지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뭐 협력 업무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할 수 있고 허가 협력 업무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도 된다 하는 거 3, 4, 5 꼭 기억합니다. 조금 5가 잘 나오고 3번, 4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으로 갑니다. 자, 쌍방이 허가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업무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명백히 표시했다 이럴 때도 확정적 무효다 하는 거. 그러면 명백히 표시했다. 자, 그럼 매도인이 해제 통지를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해제 통지를 받은 매수인이, 자, 매도인이 자기가 계약 진행하고 싶은 생각 없다 하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만약에 자기가 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토지에 감유했다. 감유한 그 돈을,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감유한다는 말은 매수인도 이제 계약 더 진행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설한단 말이죠. 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 자체가, 그죠? 그럼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근데, 자, 실질적, 그래서 간단하게 7번의 첫째 줄은 실질적 요건이 결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다만,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여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즉, 형식적 요건이 결여돼서, 형식적 요건이 결여돼서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는 여전히 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 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확정적 무효가 되면 오리지널로 갑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오리지널 되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8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하는 거.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으나 포기하거나 계약금 살아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의사의 험결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허가 신청 전에 무효 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하면 그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됐습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면 협력 업무 면할 수 있고 계약금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정지 조건이 불성취. 자, 정지 조건이 불성취 불능. 정지 조건이 불능 하면 무효. 됐습니까? 정지 조건이 불능 하면 뭐? 확정적 무효.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은 뭐? 확정적 무효가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무효. 자,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인데, 예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거다 인정될 때는 나머지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자, 그래서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원칙은 전부 무효다. 예외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럼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그 가로 2번 맨 밑에 요건 가로 2번에서 가상적 의사 동그라미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유효 부분만이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나머지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계약과 금전 대차 둘 중 어느 하나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된다. 3번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되겠습니까? 자, 4번 양도 담보 계약에서 자 1억 빌려주고 채무자 집을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고 그걸 양도 담보로 하잖아요. 그지? 자, 근데 1억의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 집을 채권자가 자기 앞으로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채권액이 1억이 아니라 8천 이미 판명됐을 때는 8천 범위 안에서 그대로 유효. 이거 양도담보를 설정한 피는 일부가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일지라도 그 유효 범위 내에서 그 양도담보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는 경우는 언제? 처음부터 유효 부분만 유효. 소급하여 하는 것 보고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인데, 자,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야 출생신고함, 그걸 혼인중의 자다 이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인데 출생신고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 내 자식으로 하려면은 입양신고를 하든지 됐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씨를 뿌렸을 때는 인지신고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혼인외의 자는 입양 또는 인지신고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는 반드시 혼인중의 자라야, 내가 정상적인 상태로 낳은 자식이라야 출생신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인데 내가 데려와서 출생신고했단 무효. 그럴 때는 입양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해 준다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무효행위 전환의 대표적인 예로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인데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 아까 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난 혼인외의 자인데 출생신고했다 무효 됐습니까? 근데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즉 입양, 어쨌든 뭐 혼인외의 자는 입양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출생신고했기 때문에 어차피 입양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고, 성립 당시에 다른 법률행위 그냥 가상적 의사 동그라미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법률행위가 무효보다 작은 것이어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내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어쨌든 그 다음에 3번 효과,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다른 법률행위 요건. 그래서 여러분 아까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했다 무효, 그런 경우는 입양신고로 인정했는데 언제? 신고한 때부터 입양신고로 인정한다 하는 거, 그죠?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다른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가족법에서도 적용한 혼인외의 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해,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인지 또는 입양신고, 씨를 내가 뿌렸을 때는 인지, 씨도 다루고 배도 다루면 입양신고 이렇게 하고, 그거죠? 그 밑에 1번, 2번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 다음 비밀정서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 자필정서 유언으로의 방식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경우는 자필정서 유언으로 효력을 인정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그 다음 연착된 승낙이나 변경을 간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하는 것도 무효행위 전환은 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무효행위 전환의 예를 설명한 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의 전환, 이건 법리가 똑같아. 둘 다 됐습니까? 둘 다 가상적 의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 이걸 가분적, 가분적이고 가상, 이 두 가지 요건 갖추고 있어야 요거는 일부가 무효인 건,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예외 유효 부분만 유효, 유효 부분만 유효 됐습니까? 요거는 무효행위 전환 유효 요건 갖추고 있는 경우는 유효, 이렇게 유효로 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 가상적 의사,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보충적에서, 그럼 언제부터 유효로 오냐 하는 건 처음부터 소급해서 하는 거, 요거 여러분 그죠? 기억해 주시고, 요 두 개는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요 무효행위 추인, 이런 무효행위 추인은 상대적 무효에서 인정한다.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 비진이 예외. 됐습니까? 무슨 진이? 비진이 예외와 통정 무효. 비진이 예외 무효와 통정 무효. 요 두 개.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죠? 하는데 요거 이제 요 통정은 처음에 진짜가 없다. 그럼 가장 양도했다 이게. 갑이 을에게 자기 거 가장 양도해놨다 무효. 그럼 언제든지 갑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야 진짜 내한테 팔아라 하는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요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진짜 가장 양도했다가 나중에 진짜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비소급 됐습니까? 원칙은 비소급 하는 거. 자, 그러면 무효로 있다가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인데, 자, 시점을, 야, 그럼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 거로 하자 하는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 소급 특약. 원칙 비소급. 소급 특약 하면은 자기들끼리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걸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이 있다. 하고, 요거는 진짜 의사표시가 아니라 현실적 의사표시. 이렇게. 무슨적? 현실적 의사표시. 이건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103. 요거는 일부 무효의 법리 적용. 요거는 원칙 전부 무효, 그죠? 적용되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없고, 무효행위 전환 없고, 일부 무효, 무효행위 추인 없고, 무효행위 추인 없고, 그 다음 표현 대리 없고, 103조는 그죠? 요렇다 하는 거. 표현대리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104조는 일부 무효의 법리. 법리되고,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 되고.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 없고. 그 다음 표현대리 없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요거, 여기서 막 그런 것들 잘 챙겨주면 될 것 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여러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판례가 무권 대리 행위 추인. 다시 무슨 대리? 무권 대리 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나오면 무슨 대리 행위? 무권 대리 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거. 그래서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 법률행위 취소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